지금, 야,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니야. 이 맥가닥으로 보이세요? 이게 까치버섯, 먹버섯이라고 합니다. 먹버섯. 아, 요거는 하나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우와, 꽃. 야, 완전 꽃이죠? 부케 같습니다. 부케. 야, 부케 같아요. 부케. 아, 이쁘다. 그죠? 참 이쁘죠? 안녕하세요. 모카데디입니다. 아, 오늘 토요일이고요. 산에 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쪽 산에서 꼭 만나고 싶은 버섯, 그 버섯이 있어서 왔는데, 쌀이버섯, 능이버섯, 송이버섯, 다색벚꽃버섯, 밀버섯, 뭐 안 나는 버섯이 없을 정도로 다양한 버섯이 올라오는 그런 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워낙 사람들도 많이 찾는 그런 산이고, 오늘은 제가 사실 까치버섯을 좀 보고 싶어가지고 까치버섯 탐사를 나왔고, 까치버섯을 찾으면서 능이버섯도 혹시 발생이 된 게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안전하게 산행하면서 여러분들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기하면서 올라오는데 이것 보세요. 지금 이렇게 까치버섯이 벌써 많이 자랐어요. 이렇게 새로 올라오는 것도 있고, 아주 좋습니다. 오늘 이런 까치버섯 좀 큰 것들 좀 여러 개 좀 찾아보면서 산행 즐겁게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털신 그물버섯입니다. 털신 그물버섯. 아, 왕주름 신 그물버섯이라고도 하죠. 상태 좋습니다. 이 정도면. 아, 여기 지금 까치버섯이 발생돼서 올라오고 있고, 야, 이거 보세요. 진짜 이쁘죠, 그죠? 진짜. 야, 검은 꽃. 검은 꽃. 검은 꽃. 까치버섯. 먹버섯이라고 합니다. 먹버섯. 아, 요거는 하나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우와, 검은 꽃. 야, 완전 꽃이죠? 부케 같습니다. 부케. 야, 부케 같아요. 부케. 아, 이쁘다. 그죠? 참 이쁘죠? 여기도, 아이고, 두껍지. 여기도 하나 있습니다. 검은 꽃입니다. 검은 꽃. 이쁘죠? 얘는 흰가시 광대버섯인데 닭다리버섯이라고 하죠. 이 닭다리버섯은 요 밑을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거를 한번 뽑아볼게요. 이거를 이렇게 뽑으면 이렇게 밑이 동그랗습니다. 이렇게 뿌리 같은 게 없고, 요거는 식용이 가능한 버섯인데, 저는 흰색 계열은 그렇게 썩 내키질 않아서 채취는 안 합니다. 이게 닭다리 버섯이라고 하는 버섯입니다. 깨꼬리 버섯. 야, 이것만 해도, 요거 엄청 맛있는 버섯인데, 사이즈가 작아서 그렇지 진짜 맛있는 버섯입니다. 이거 많은데 이거는 인내심이 필요해요. 이거 따려면 가끔 이렇게 보이는데, 아, 조그맣네요. 자,
오카데디가 좋아하는 잡사리 버섯입니다. 아, 저는 이런 게 좋더라고요. 이 잡사리. 이 잡사리가 여기도 있네. 여기도 잡사리. 이런 건 크죠? 잡사리 치고. 잡사리는 독성이 조금 더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잡사리는 더 많이 울궈내야 돼요. 더 많이 물에다 울궈서 먹으면 됩니다. 저는 한 3일 소금물에 끓여가지고 한 3일 정도 소금물에 끓여서 한 3일 정도 잡사리 여기도 잡사리 으쌰 여기도 잡사리 아 잡사리 좋다 여기도 잡사리 야 오늘 잡사리 엄청나다 잡사리가 이거 보세요 잡사리가 이거 어디까지 있는 거야 도대체 잡사리가 아이고 미끄러워 아 잡사리 많다 이거 뭐야 이거 이게 잡사리가 엄청나네 아이고 잡사리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이야 이것 봐 이야 이게 연기색 망가닥 버섯이라고 하는 버섯인데 유균이 이제 발생이 돼가지고 이야 진짜 엄청 올라오고 있네요 이야 이게 이만해집니다. 이게 이만해져요. 대단한데요? 이쁘다. 야, 까치버섯이 보이는데 아직 어려요. 이렇게 보이는데 까치버섯이 보이는데 어립니다. 유생들이 아, 큰 것들이 안 보이네요. 큰 것들이 안 보여요. 야, 얘는 잡사리 버섯이 꼭 보라사리처럼 나왔는데요. 보라사리인가? 보라사리 같은데요? 보라사리네, 보라사리. 잡사리인 줄 알았어. 잡사리 상당히 큰데, 야, 이제 잡사리 다 상한 거 보세요. 저 위에도 상했어요. 아, 아깝다. 잡사리 참 맛있는데. 저기 있죠? 다 상했죠? 여기는 요거 하나 있자 요거 하나 가져갈 만합니다 잡사리 와 진짜 대빵 크다 이야 진짜 크다 이야 우와 이거 보세요 우와 진짜 크다 우와 굴러간다 아이고 우와 크다 우와 1kg 되겠습니다 1kg 이야 대박인데 이거 진짜 대박 굴러가지 마 발로 맞추고
야, 색깔이 이렇게 이쁠 수가 있을까요? 진짜 끝내줍니다. 끝내줘, 색깔. 붉은 쌀이. 야, 진짜 이쁘다. 와, 이게 뭘까요, 이게? 이게 뭘까요? 이게, 예,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표고가, 네 개가 달려 있습니다, 네 개가. 으이씨. 으이씨야. 너는 좀, 거기 있어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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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고. 표고 좋습니다, 표고. 아, 좋다. 자, 요것은 밀버섯이라고 부르는 버섯입니다. 조금 늙었습니다. 요거는 찢어보면, 이렇게. 아, 벌레가 그냥 잔뜩 들어있습니다. 늙은 버섯. 늙은 밀버섯. 아, 얘는 큰갓버섯입니다. 큰갓버섯. 이렇게 보면 여기에 흔히들 반지꼬리라고 하는 거 이렇게 달려있고요. 여기 보면 대에 사피무늬가 있습니다. 뱀무늬처럼. 그리고 이 큰갓버섯은 잘 부서지니까 요거를 만약에 채취를 한다면 요렇게 오므려야 돼요. 요렇게 꾹 오므려 가지고 요렇게 따시면 됩니다. 이것다. 참 오래갔다 왔네. 2022년도 9월 29일인데 아이고, 무슨 길바닥에 이렇게 표고가 널렸어? 아이고, 표고가 여기 올라가는 길에 지금 이렇게 길인데 표고가 추워. 표고가 한 개. 표고가 으이쩌. 야, 이 두 개 쌍둥이. 시계. 그리고는 요것도 표고. 감사합니다. 표고 고맙습니다. 야, 너는 야, 말굽버섯인데요. 야, 말굽버섯이 이제 발생돼서 막 자라고 있는데, 야, 여기 누가 따가지고 왔구나. 여기 누가 따가지고 왔네. 누가 따가지고 왔고, 여기는 유생이 올라와서 자라고 있고, 저기도 보면, 유생이 하나 자라고 있습니다. 아이고, 요 말굽버섯 큰 거 하나는 따가지고 왔는데요. 말고. 야, 이게 무엇이던가요? 이게? 표고가 지금, 야, 여기 표고가, 이렇게 애기들이 지금, 빠글빠글하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야, 얘는 A급. 몇 개 있진 않지만은, 그래도, 야, 먹거리를 이렇게 또 주신다는 자연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이뻐.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자, 표고버섯 한번 잡사보겠습니다. 야, 파리, 저리 봐. 와.
아, 좋습니다. 아, 진짜 너무 맛있어요. 아, 죽인다. 아, 얘는 다색 벚꽃버섯, 밤버섯이라고 합니다. 밤버섯. 야, 밤버섯이요. 밤버섯도 보이고, 좋네. 까치버섯. 이게 까치버섯입니다. 까치버섯. 까치처럼 생겼죠. 까치. 까치처럼 좀 조그맣긴 한데 다 큰 거예요. 이게 보면 다 벌어졌잖아요, 그죠? 까치버섯. 아, 까치버섯. 까치버섯이 아직 좀 어려요. 얘는 그래도 조금 쓸만하고 좀 어리잖아요, 그죠? 아, 여기 됐다. 여기도 있는데 얘는 좀 아직 조그맣고. 여기 얘는 좀 괜찮습니다. 아, 으이, 아, 좋은데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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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오늘 만난 것 중에서 사이즈 굿. 와, 좋습니다. 야, 좋은데요? 어이쿠. 어이쿠. His wife, the nurse, took him over to church and said a prayer to the Savior they knew. And oh, sometimes I wonder if there's a reason life gets so hard. 이것이 이렇게 발이 팍 떨어지거든요. 많아요, 많아요. 아. 우와, 감사합니다. 여기서 봤네요. 아. 이야, 진짜 이쁘죠? 검은 꽃입니다, 검은 꽃. 검은 꽃, 까만 꽃, 까만 꽃, 까만 꽃, 까만 꽃. 우와, 크다. 우와. 야, 그죠? 우와. 진짜 큽니다. 진짜 큽니다. 조금 작지만. 다 폈어요. 좋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진짜 이쁘다. 네. 이쁘죠? 야, 진짜 이쁩니다. 이쁩니다. 이뻐요. 검은 꽃송이, 검은 꽃송이. 아, 좋습니다. 아, 얘는 보기에는 이래도 상당히 맛이 좋은 털 귀신 그물버섯입니다. 털 귀신 그물버섯. 상당히 크고, 아, 괜찮습니다. 상태가 털 귀신.
헐귀신. 헐귀신. 얘는 밤버섯. 밤버섯입니다, 밤버섯. 다색 벚꽃버섯입니다, 다색 벚꽃버섯. 얘는 밤버섯. 으이차. 아이, 발. 와, 얘 상태 좋다. 에이크. 진짜 좋죠? 큰 갓버섯, 큰 갓버섯, 큰 갓버섯, 저 위에까지 큰 갓버섯, 큰 갓버섯, 큰 갓버섯 아시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꼭꼭꼭꼭 주워가지고 이렇게 따야 됩니다. 이렇게. 야, 너는 정체가 뭐냐? 우와, 야, 이게 송이사리가 이제 늙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우와, 멋지다. 야, 죽이네. 죽입니다, 죽여. 멋집니다. 이야, 여러분, 지금, 이야,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니야. 이게 몇 가닥으로 보이세요? 이게, 이야, 어마무시하다, 어마무시해. 진짜, 그죠? 이야, 이게 연기색 망가닥 버섯이라고 불렸던 버섯인데, 지금은, 잿빛 망가닥 버섯으로 아마 합해진 것 같더라고요, 이름이. 그렇지만은 연기색 망가닥 버섯입니다. 와, 진짜 대단하죠? 야, 아까 저기서 조그만 거 하나 봤었는데 어린 유균, 얘는 다 큰 것 같습니다. 여기, 와, 여기 또 있다. 이야, 여기도 하나 있습니다. 와. 얘가 아마 보호종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구경만 열심히 하고. 아, 근데 이거 버섯을 왜 보호종으로 해놨지? 좀 이해가 안 되긴 해요. 이거 좀 있으면 없어질 건데. 이야, 여기서 망가닥 버섯을 만났습니다. 대박입니다. 아, 여러분, 오카데디 오늘 즐겁게 산행하고 하산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산행하면서 까치버섯 만나고 잡사리 좀 봤습니다. 저는 또 다음 산행에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 다시 그때로 돌아가 함께 할 수만 있다면 빛으로 물들어 우린 이제는 다시 내게 Here's my prayer